정말 처음에는 저는 농구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축구랑 이제 육상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가지고 아~ 이제 저는 오히려 축구를 더 즐기면서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축구 선수를 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이제 한번 농구를 시켰는데 형이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따라가다가 확실히 키가 크다 보니까 그래도 네. 농구와 적성이 더 맞았던 것 같아요. 슛 같은 거 올라갈 때도 이제 만약에 살짝 앞에 손만 보여도 약간 살짝 불안해지거든요. 저는 약간 아무리 손을 들어도 이제 다 보이니까. 이야. 아니 그 진천 선수촌도 입촌을 하셔서 이제 좀 시간을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훈련도 하고. 네. 선수촌은 좀 어땠습니까? 일단 선수촌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밥이? 네. 아, 그거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선수촌 밥이. 밥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거기 제일 맛있었던 건 뭡니까? 밥을 다 먹고 나서 거의 이제 나가는 길에 우유가 전 너무 맛있었어요. 아 우유? 그 한 네다섯 개씩 들고 계속 마시면서 다녔어요. 아 역시 그 아무리 그 대표팀에 뭐 하셨어도 역시 그 고교생의 어떤 그, 그 느낌들이 우유 네 개. 농구 명문 용산고에 진학을 하고 고교 아마추어 레벨 최강자로 꼽혔는데 고1 때 돌연 그 유학을 가셨다 그래요. 아 네네.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이제 센터라는 포지션을 보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농구를 시작할 때부터 포워드로 이제 계속 전향을 하고 싶었어요. 호주로 가게 되면 그게 저보다 신장 좋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포워드로 전향하기 쉬울 것 같다 판단해서 그때서 결정하게 된 것 같아요. 포워드가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자유롭잖아요. 네, 약간 내 외곽을 가리지 않고 이제 리바운드도 잡고 이제 드라이빙도 하고 슛도 하고 슛도 이제 하고 다양한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네 맞습니다. 네. 포워드를 좀 하고 싶어서 네. 아 그래서 유학을 직접 이렇게 유학을 가서 느껴보시니까 좀 어떤가요? 힘도 너무 세고 막 다릅니까? 네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적응을 못했어요. 아 처음에는요? 막 10명 있으면 10명 다 너무 운동량이 와, 좋으니까 너무 잘... 와 여기 그 이제 고교 무대는 거의 이제 평정을 하고 아, 갔는데 아 그래도 어느 정도 되겠지 하고 그렇죠 아, 당연히 네.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되겠지라고 했는데 네, 가자마자 이제 바로 무너졌죠. 아 네. 점프 뜬 거에서 좀 많이 충격을 먹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저 기준에서 많이 높았다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가니까 평균 정도? 와 그냥 쉽지 않구나. 그때 정말 그 생각이 크게 들었어요. 아 이거 그냥 다시 돌아가야 되나 이렇게.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는 쟤는 그냥 적응도 못하고 막 이제 실패해서 왔다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이번에 5관왕 한 것도 포함해서 이제 경기를 뛰는데 지금 그렇게 어려움이 많이 없었다고 생각 드는 게 그런 경험을 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지금 상대편들보다 더 센 상대를 만났었으니까 긴장도 안 했고 그냥 한국에서 이제 그냥 아, 잘한다 잘한다 해주니까 막 좋아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실패하더라도 도전을 한번 해봐야 안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한 번도 그냥 도전도 안 해보고 하면 아, 왜 안 했을까 이러면서 약간 이럴 것 같아요. 그 꿈을 가려고 하면 이제 도전을 항상 해야 되거든요.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까지 또 노력을 해서 최고가 됐는데 또 최고들끼리 모인 어떤 곳에서 또 최고가 되고 이게 가면 갈수록 끝이 없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죠. 어딜 막 나갈 때마다 드는 생각이 정말 우물 안에 개구리였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네. 딱 그 생각이 딱 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자꾸 이렇게 경기를 진짜. 자꾸 해야 네, 내가 네, 또 스스로 네. 성장하니까.